그 가끔 동영상에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순수한 동영상인데 실감처럼 아, 저 뒤에 앉으신 분 하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연기를 잘하시죠. 자, 이제 232페이지 책을 그쪽 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토지를 등록할 땐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필지라겠다. 필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필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으로. 인위적이라는 건 자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의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단위인데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다. 법적 개념. 즉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필지라고 한다. 필지. 그러면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거 한 토지가 있어. 이렇게 잘라놨어. 이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할 때 이게 한 필지가 되려면 1필지 우리가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필지 단위. 그럼 도대체 필지 이게 뭐냐 이거 필지가. 그래서 필지를 알려면 요 토지를 등록하려면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어디에? 어디에? 그 주체를 어디에? 지적공부에 이렇게 해야지. 장부가 나오지. 어디에 있는데 국가 오면 주체를 물어. 누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 누가잖아. 그 누가. 주체. 등록 주체는 누가? 그다음 등록 객체는 토지. 어디에 오면 등록 공부를 얘기한다 그랬지.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 중에 먼저 지적 공부 8가지 있는 중에 지적도가 나오겠죠. 지적도. 도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면에 등록하려면 여기 도면이 있어.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 도면에 토지를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왜 없다고 했죠? 에? 에? 그렇지. 땅만한 종이가 없어서 못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줄이에 대해 줄이는 걸 뭐라고 한다? 축척. 이렇게 그대로 못 그려. 줄인다. 축척. 예를 들어서 이게 줄였다 보면 잠깐만. 줄이는 걸 축척이다. 만약 1000분의 1로 줄였다. 실제로 천이 도면상 1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1000분의 1 배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도면에 다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해 봤더니 이런 다각형이 나오네. 폐쇄된 다각형이 나와.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한 필지다. 한 필지란 경계로 둘러싼 일단의 토지를 말하지. 도면 위에 있지. 도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도면 위에 있어. 도면 위에. 그러면 일필지가 되려면 일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성립 요건이 있다는 거야. 요건. 원칙적으로 일필지 되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첫째,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돼. 지번 부여적. 지번 부여적이란 뭐라 그랬어요? 지번 부여지역.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다. 이게 어디라고 했지? 동이나리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 지번 부여지역 같아야 되니까 여기 둔산동에 여기 둔산동에 있는 여기 둔산동에 있는 토지와 여기 월평도에 있는 토지가 있어. 이렇게 묶어 3필지 만들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야. 지번 부여지역 다르니까. 알았어요? 같은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어요. 이 지번 부여지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번 부여지역 서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으면 다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어도 두 번째 요건은 지반이 연속되어 있어야 돼.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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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이라는 건 뭐? 지표면 연결됐을 거야. 지반이 연속. 지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야. 이건 너무 스케일 크게 잡으면 안 된다 했지? 지구는 한 덩어리다. 그럼 다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르헨티나도 한국 땅이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반이 연속됐다는 것은 지표면이 붙어 있다는 거. 중간에 단절되면 안 된다. 즉 여기 둔산동 안에서 보니까 여기는 토지하고 여기는 토지. 이건 서로 떨어져 있어. 안 돼. 또 여기는 토지인데 보니까 중간에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조그만 또랑이나 구거 또는 도로가 잘려 있어. 도 구거나 도로 이쪽 묶어서 한 필지 안 된다는 거야. 단절됐기 때문에 연속이 된다. 연속. 세 번째. 지번 부여지역도 같고 지반도 연속돼 있는데 세 번째 요건 용도 같아야 돼. 용도. 이걸 아까 뭐라 그랬지?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목. 주된 용도. 이게 동일해야 돼. 용도가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 예를 들어서 용도가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는 토지인데 자 이렇게 지번 부여적 안에 토지 다 연속돼 있고 근데 용도를 보니까 이쪽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여기는
뭐 농작물 재배하는데 이렇게 전. 이게 뭐냐? 대전이라면 안 되고 자 대와 전 용도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용도가 통일돼 있어야 돼. 어디? 지적공부상 용도. 우리가 지적공부 지적도나 저기 토지대장 보면 용도가 나와. 이건 지목이 대다. 이건 지목이 전이다. 이런 땅 한 필지 못 만들어요. 하나로 통일돼 있어야 돼. 지목이 같아야 돼. 전이면 전, 대면 대. 서로 일치하고 있어야 한 필지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도면에서 이 도면 전체보다 이 전체에서 축초 넓은 할지 천분을 줄였죠. 근데 이걸 축척이 전체의 축척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의 축척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돼. 이게 만약 다르다면 한 필지 못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은 천분의 이쪽은 500분을 만들어 봤어. 그럼 모양이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제 축척 비율을 저렇게 바꾸면 어떻게 나와? 500분의 1은 요걸 이쪽을 1000분의 1로 측량해 봤고 요쪽을 500분의 1 해 봤다. 그럼 땅 모양 실제 이렇게 됐는데 도면상 어떻게 나와? 500분의 1 헌축은 이렇게 도면 크게 이렇게 나와 버려. 이게 안 되잖아. 전체 축척이 다 통일돼서 된다는 거야. 도면 축척은 통일이 된다. 왜? 한 필지랑 도면상에서 요걸 한 필지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축척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축척이 다른 토지는 한 필지 못 만드는 거예요. 한 필지 만들려면 도면 축척을 통일시켜 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나중에 합병의 요건으로 같아. 자, 한 필지는 아까 뭐 요건으로 같다? 합병과 합병. 합병이라는 건 뭐야? 합병. 분할과 반대라 했지? 합병은 뭐라고 했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되는 거야?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로 자 소유자 같아야 돼. 소유자. 자 소유자 같다는 것은 소유자. 자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건 일물일권주의상. 자 토지 하나 있으면 소유권 몇 개 있어? 하나의 소유권 있는데 소유자 같다는 것은 뭐냐? 이 토지 전체 소유권은 A 거다 하면 A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요 토지 중 반쪽은 A 거 반쪽은 B 거다. 그럼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요 소유자가 같다는 말과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는 말은 다른 거야. 즉 이 토지의 소유자가 A 전체 A 거다 하면 같지. 전체가 또 AB 공유일 수도 있어. 이거 다 소유자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는 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다 나머지 요건 다 같다면 여기가 A 땅이야. 여기도 A 땅. 이건 한 필지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전체가 소유자 같으니까 한 사람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필지로. 알았어요? 근데 만약 여긴 B 땅이야. B 땅. 그럼 B 소유권 B한테 있고 여긴 A한테 있어. 요 두 토지 한 필지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 소유자 다르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떠냐? 여기도 이렇게 A인데 여기는 이제 A와 B가 공유, AB가 공유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AB 공유를 만들 수 있느냐? 요 문제에서 자 소유자 같다는 것은 자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한 필지를 만든다.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긴 2분의 1, 2분의 1. 여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야. 한 필지 만드느냐? 못 만들어 이건. 어떻게 되냐? 한 필지를 하면 지분이 다 통일돼 있어야 돼. 여기도 2분의 이렇게 됐으면 이건 AB 공유 토지 한 필지 만들겠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요건 소유자 같다는 말은 공유 토지라면 모두 같은다? 공유 지분까지 같아. 지분까지. 지분이 다르면 한 필지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등기 여부 같다. 등기 여부. 자, 등기 여부라는 것은 등기. 아까 등기는 토지를 등기한 지적과 차이가 있지?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두 토지도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등기가 자, 등기는 전제가 뭘 전제로 한다 했죠? 등기는 아까 선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등록을 하고 후 등기 절차로 이어졌지. 그러면 등록은 무조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등록 아까 5대 이념 중에 뭘 얘기했지? 직권 등록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록이 돼야 돼. 그럼 등록 안 된 토지가 나왔어. 그럼 누구 거야 이거? 국가 거 아니야.
등록 안 했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등록하면 그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땅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다 등록할 의무가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뭐가 돼 있어야 돼?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근데 등기 여기 직권등록주의 등록강제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다 등록된다. 그러나 등기법에 오면 등기법 기본원리 뭐라 그랬지? 신청주의야. 신청하면 등기가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 등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등록은 다 돼 있어. 한 필지를 하면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등기돼 있고 여기도 등기돼서 그럼 등기 여부 같은 거야 안 된 거야? 등기된 땅, 등기된 땅이야. 등기 여부 같아 달라. 응? 등기됐으니까 같은 거야. 둘 다 등기된 토지니까. 여기 등기 안 된 미등기, 미등기. 등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신청 안 하면. 등기 여부 같아 달라. 이거. 등기 여부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이것도 한 필지 만들었어. 등록은 다 한 필지 한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여기 이쪽 땅은 등기됐는데 여긴 안 됐거나 여긴 안 됐는데 이쪽은 됐거나 요거는 등기여부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등기여부 같다는 것은 이렇게 등기된 토지끼리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지만 등기된 부분과 안 된 부분, 안 된 부분과 된 부분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여부가 같다. 알았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뭐가 된다? 이게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일필지 성립요건 원칙이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자 지, 축소, 등 여섯 가지 기억해 줍니다. 한 필지가 되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2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일필지 성립요건 해가지고 233페이지부터 지번 부여적 같다 순서는 뒤바꿔 놨지만 지목이 같다 소유자 같다 축척 같고 집안 연속되고 등기부 같다 이런 큰 제목들이 보이죠? 예, 그 일필지 성립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이 있다면 항상 여러분 법률은 항상 뭐 원칙만 있나? 원칙을 왜 만들었을까? 원칙은 왜 만들어놨어? 원칙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 저기 우리 법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로마에서 로마 법원 중에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 무조건. 근데 원칙과 예외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원칙이 이것만 있다면 다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 허용해. 이렇게 예외가 있는 거지. 예외가 더 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주객이 정도면. 자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겠다. 근데 한 10년 피우는 사람 갑자기 끊으려면 안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예외. 도저히 안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은 예외. 이렇게 할 수 있지. 서서히 끊으려면 한 달 동안 30일간 금연하는데 그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엔 피겠다. 그건 뭐라고 한다? 예외.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더 크면 안 된단 말이야. 원칙이 있다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건데 예외가 있다. 여기도 예외. 그래서 예외. 일필지 성립요건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를 우리가 양입지라고 그래요. 양입지. 양입지는 이 여섯 가지 요건 중에서 어디에 예외를 두느냐. 여섯 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 예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나머지 예외가 하나도 없어. 근데 예외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거 지목이 같아야 된다. 용도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땅이 있더라. 이런 걸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목이다.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즉 원래는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등록한 땅이 있더라. 이건 이제 나중에 지목 설정 원칙 중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든 토지가 있더라.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있어. 이게 이제 논이다. 이걸 답이라고 그래. 지목은 답.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주로 재배한 토지다. 이렇게 답이라고 합니다.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를 재배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논이라고 표현하는 논에 물 댄다 이런 속담 이런 거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물을 이용하려니까 여기 물을 담아놓을 웅덩이를 만들어. 웅덩이 여기 연못이 하나 있어. 연못 물 웅덩이라고 그러고 조금 커면 저 호수 저수지 막 커지는 거야. 자 연못이 있으면 물이 고여 있는 곳과 이 벼를 재배하는 곳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은 이건 뭐라고 하냐 지목이 총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용도를 가지고 28개로 나눠놨는데 이렇게 벼등을 재배하면 답이고 물이 고여 있으면 이걸 지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지다. 유지. 유지란 지목이 있어. 유지.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저수지나 호수 뭐 이런 거 나오지 이런 거 다 유지야. 여기 대전 같은 거 주변 나가다 보면은 그런 곳이 보일 거예요. 저수지 같은 게 보이죠? 계룡면지로 가면 저수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저수지를 다 뭐라고 한다? 지목이 유지. 유지란 어깨 힘준 사람이 아니고 물이 고여 있는 연못 이런 얘기예요. 물이 고여 있는 연못 못지자 이걸 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목이 용이 지목은 다르잖아. 근데 이거를 답 한 필지 유지 한 필지 이렇게 따로 만들라고 보니까 이게 조그만 연못이 크든가 조그만 연못은 저수지처럼 큰 것도 있지만 논에 가면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물 저장해 놓은 거 그건 커요 작아요? 그럼 만약 이거 그릴 때 천분의 일로 축조 줄였어. 그러면 여기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현장에 가면 연못이 이거만 있었는데 사람이 빠질 정도 어느 정도 면적도 있어. 가보면 있어. 근데 이걸 천분의 일로 축소시켜 보니까 점 하나 찍혔어. 여기 도면에 점 찍혔어. 점 찍어가지고 경계 만들고 지번부여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보려면 현미경 갖다 천별 확대해 보니까 여기 연못이 있었네. 이렇게 이거 할 수가 없지. 실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건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렇게 연못 같은 거 또는 도로나 구거 등 이런 토지는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유지도 나름대로 현장에 보니까 나름대로 이 토지 면적 있어 없어? 있어. 현장에 가보면. 근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따로 등록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걸 주된 요게 주된 토지 요것을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양입지다 표현하는 거. 양입지다. 이해돼요?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만드는 땅,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양입지. 양입지. 도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장에 가면 있다 얘기야. 그러면 요 여러분들이 유지 입장에서 보면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의인화 좀 해야 되겠어. 이 답이라면 어깨 힘 좀 들어갔지? 나는 답이야. 근데 유지도 나는 유지야라고 힘을 주려고 했더니 뭐야? 너는 등록을 안 해줘. 현장에 있지만 도면에 가보니까 안 나타났잖아 저기. 그러니까 유지는 요 양입지랑 결국 무슨 토지냐? 실제로 등록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왜?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전체가 답 한 필지밖에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연못이 있어. 그러니까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를 만드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연못 입장, 즉 유지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거야? 존중해 준 거야? 무시당한 거지. 그러니까 양입지가 뭐냐? 그럼 그냥 무시된 땅이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시된 거예요.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주된 토지에 편입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이 답에 가면 여기에 뚝이 있겠지. 이렇게 사람 지나갈 뚝이 있어요. 논에 가봐도. 그렇지? 이건 도로. 또 이 물을 대려니까 여기다 조그만 또랑을 파놨어. 이건 구거. 요 구거나 도로 이런 유지 이런 건 주된 토지에 다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이런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8차선 도로 이런 게 양입지가 아니고 이렇게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도로 이런 것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양입지다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양입지는 쉽게 뭐라고? 무시해버려서 무시하는 땅. 그러면 무시하는 것도 계속 무시하면 기분이 너무 나쁘지? 너무 무시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 있잖아요. 무시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즉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줘도 너무 예외를 커지면 자 금연하겠다고 했으면 끊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피면서 금연하자 했더니 알았어 따라갈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한계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한계를 그어줘야 되는 거지. 자 금연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금연하고 29일을 펴. 그럼 금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야 된다. 예외를 인정해 주더라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 제한사유. 제한사유가 있다는 거야. 즉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유분수야. 그래서 언제 양입지가 될 수 없느냐. 즉 제한사유에 걸리느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즉 이건 결국 뭐냐.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야.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알았어요?
이해 여러분 이해하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면 첫째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은 뭐냐면 자 이게 주된 토지 이게 주된 토지 이게 종된 토지야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 관계에서 자 첫째 지목을 봤다 지목 어떤 토지 지목 무시당 요 종된 토지 지목 종된 토지 지목을 봤더니 지목 중에 처음 여러분들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28개의 지목이 있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잡종지나 국어 임야 이런 게 쭉 있을 때 이거와 대 여러분들 똑같은 넓이 땅을 주겠다 해서 지목 뭘 받고 싶어 대를 받고 싶어 국어나 임야 이런 걸 받고 싶어 어떤 거 여러분 일반인들이 지목 중에 무엇이 제일 좋냐 뭐가 제일 좋다고 할까 대가 제일 좋아 대 왜냐하면 토지 가치가 여러분들 공시가 산 여기 대전 시내에 있는 지목들은 대부분 뭐야 거의 다 대 주차장도 있고 뭐 도로도 있고 다 있지만 지목이 뭐가 있다 대 그러면 임야나 일반 다른 지목을 대로 바꾸려면 비용을 돈을 내요 전용비 같은 거 많이 내야 돼 농지 전용 산지 전용비 내는 이유는 뭐냐 그만한 그 임야나 농지가 줄어들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토지 가격 올라가 일단은 알았어요 세금도 내야 돼 나중에 지목이면 일단 토지 가격 올라갔으니까 세금도 내 나중에 이런 게 세법 다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대가 좋다는 거야 대는 지목 중에서 지목이 왕이야 토지 이용도가 점점점 이용 가치가 높아져 제일 이용도 가치 높은 게 뭐냐 이게 대야 돼 이용 가치가 최대한 높인 거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이용 가치가 제일 높다는 것은 이거는 금덩어리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덩어리가 하나 눈에 딱 띄었어 그걸 돌이 이렇게 귀한 돌이 있나 잘 애중지 모시고 갈까 걷어차고 갈까 조그만 돌덩어리 있어 요 주먹만 돌덩어리 별 사람 존중 안 해줘 근데 조그만 주먹만 돌덩어리인데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서 보니까 금이야 황금덩어리 주먹 많아 그럼 걷어차고 갈 사람 몇 명 있겠어 가치가 있지 그만한 같은 크기라도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목 중에서도 이런 뭐 임야라든가 묘지나 국어 이런 것보다는 대가 훨씬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종된 토 요게 보니까 요게 대야 그럼 무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금덩어리인데 어떻게 무시하냐 말이야 그래서 자 종된 토 어이구 종된 토지 지목이 뭐일 때 종된 토지 지목이 대라면 종 이건 종된 토지야 지목이 대라면 이건 양입하면 안 된다 제한세 걸린다 알았어요 두 번째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을 봤어 비율 비율이라는 것은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관계에서 무시하는 것도 자 여기 무시하는 게 양입지장이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은 쪽수가 일단 불어나면 무시 못해요 공인중개협회 대모하면 전국의 개업공인중개 인원수가 얼만데 하면서 들고 일어나지 뭐 각 이익단체들이 자기들 이 회원들이 많아지면 우리 요즘에 무슨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왜 가격이 올라가냐면 이용자 유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라인이나 이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할 수 없으려면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을 봤을 때 어떤 정도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냐 여러분들 미국 가면 무시 저 존중받을 것 같아요 무시당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미국 같다 왜 무시당 흑인보다도 못해 흑인들은 인원이 인구가 구성비로 높잖아 우리가 미국에서 흑인만큼 인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대통령도 막 뽑아버리고 바꿔버려 그렇죠 그만큼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건 인원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인구 구성 비율 그러면 비율을 봐서 자 첫째 요게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주종 관계에서 요 종된 토지가 요게 첫째 대라면 아무리 작아도 주된 토지가 뭐냐 과소냐 면적이 넓어 얼마나 봤더니 5,000제곱미터예요 5,000제곱미터 과수원 안에 여기 30제곱미터의 조그만 집이지만 살고 있어 이건 뭐야? 무시 못해 금덩어리니까 종된 토지 지목이 될 때는 양입되지 않는다 즉 독립적으로 따로 대로 만들어야지 주된 토지에 편입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다음 비율을 봤어 이게 뭐냐 요 지목이 아니라 비율을 봤더니 요 종된 토지가 이게 유지야 유지 유지면 대가 아니지 아까 저런 건 별 그렇게 중요한 금덩어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들어. 근데 유지 비율이 있다는 거야. 무시할 수 없는 조건.
그게 어디냐? 10% 일할 이거를 초과 초과한다는 건 넘어섰다는 거야. 그 얘기는 10%까지는 무시당한다는 거야. 만약 지목이 유지니까 무시하려고 봤더니 면적이 얼마냐 봤더니 얘가 면적이 500제곱미터야 그러면 무시합니까? 제한서에 걸립니까? 무시하지. 10% 초과하지 않지. 근데 이게 501제곱미터야 그러면 이제 무시할 수 없어. 제한서에 걸리니까 유지 한 필지 과소 한 필지 따로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뭐냐? 세 번째 또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면 제한서에 걸리는데 세 번째 요건은 면적이야. 면적. 면적. 여기서 지목을 가지고 보고 비율 보고 면적을 보는 겁니다. 면적은 기준이 얼마 정도냐? 자, 여러분들이 대전 시내에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한국은 땅이 넓은 나라일까 좁은 나라일까? 상대적으로 좁은 나라.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10만 명이라 굉장히 넓은 나라. 1인당 면적도 높겠죠? 호주 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타스메니아라는 주에 가면 우리나라 3분의 2 정도 되는 땅인데 60만 명도 안 된대요. 그럼 거기 가면 사람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차 타고 한 30분 가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고 그렇게 천연의 자연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시받지 못하려면 땅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땅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집을 짓고 살 정도. 대전에 난 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집을 짓고 살 정도. 집을 짓고 살 정도라면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학식이 평으로 계산해 보죠. 그렇지. 100평. 그 정도 있어야 보통 단독주택은 6, 70평 이상 안 돼요. 대부분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거기 6, 70평 정도라면 주차장도 없어. 바닷해. 그럼 주차장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려면 최소 100평을 있어야 돼. 100평 이게 나왔어. 100평. 100평을 저 제곱미터로 환산해 봤어. 얼마야? 3.3을 곱했어. 그러니까 얼마? 330이 나온. 그래서 여기서 자, 무시만 할 조건이 나오는. 이게 나오는 거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주된 토지 과수원이 이게 만약에 얼마냐 봤더니 3000제곱미터야. 근데 여기 유지가 있어. 유지. 유지는 지목이 지금 대가 아니니까 무시됐었죠. 그 다음에 비율을 봤을 때 만약 요게 비율이 요게 5000제곱미터라면은 요게 만약에 350이 되더라도 10%가 안 되지. 두 번째 요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350제곱미터 유지가 있을 때 두 번째 비율 조건을 봤을 때도 1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요건 면적을 보니까 100평이라면 그래도 너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잖아. 유지가 350평이면 그 정도의 넓이라면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면적 조건이 요게 있단 말이야. 그럼 세 가지 조건, 지목 조건, 비율 조건, 면적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서에 걸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게 아니고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당되면 제한서에 걸리니까 제한서에 걸린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뭐야? 양입지가 아니다. 양입지가 아니라는 것은 별도의 필지로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양입지까지가 뭐라는 거야? 여기가 한 필지라는 거야. 여기까지 한 필지를 만들어줘. 여기서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 필지가 되려면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어라. 몇 가지? 여섯 가지. 뭐라고? 지, 축소 등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런데 이 요건 중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있다. 어떤 거? 지목,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지. 양입지란 용도, 즉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입지도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제한 사유가 있다. 양입될 수 없는 조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조응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입지가 아니다. 이 얘기는 별도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35페이지에 나온 문제를 한번 잠깐 보세요. 기출문제지만 자, 토지 조건이 다음과 할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것, 즉 한 필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양입지까지 한 필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첫째 박스 안에 토지는 소유자고 집원이 집안이 연속됐다. 즉 집원 부여적 간 같은 집원 부여적 지 소유자 소 집안 연속 일필적으로 가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주된 용도의 토지가 조응된 용도의 토지 둘러싸였다. 이렇게 주된 용도가 과수원인데 조응된 용도가 유지로 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조응된 토지 용도가 뭐라고 했어? 유지라고 했으니까 첫째 요건은 여기 요건 볼 필요 없지? 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요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첫째 주된 토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유지 면적 조응된 토지 450이야 어디에 걸렸어? 330 딱 걸렸잖아. 보나 마나 이거 따질 것도 없잖아. 100평 넘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입지가 될 수 없어. 무시할 수 없어. 두 번째 주된 토지 면적 4000 종된 토지 유지 면적 331 뭐야? 330 초과. 세 번째 주된 토지 면적 3000 유지 면적 301 뭐야? 10% 초과. 그 다음 네 번째 주된 토지 면적 2000 유지 면적 220 뭐야? 역시 10% 초과. 다섯 번째 주된 토지 면적 1000 종된 토지 유지 면적 100 뭐야? 아무도 초과된 게 없잖아. 10% 초과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만 양입지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건 한 필지. 나머지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 이렇게 판단하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 번 들으면 딱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잘못하면 몇 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누구를 들어도 좋은데 제대로 이게 전달 이 내용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정도 되려면 단순히 내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선생님 모르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고 떠드는 소리야.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소리. 그러면 나한테 전달이 안 돼. 근데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은 이걸 쫙 발효시키고 숙성하고 소화가 다 돼가지고 나올 때는 들으면 알아. 그냥 아 나에 맞게 딱 설명이 되는 거. 이렇게 이해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버려. 이렇게 해야 아 이건 이해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의 어떤 강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 이해 잘 된다 그렇게 돼야만 제대로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와 관련된 토지 등록단이 1필지 인위적으로 구입한 토지 등록단인데 법적 개념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우리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이라 했고 우리 저기 부동산 학계론에 가면 핵지라는 말이 나와. 그것과 다르다는 거야. 필지는 핵지와 다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 개념 아니고 뭐라고? 법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인데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로 둘러싼 1단위 토지 이걸 1필지라고 해. 한 필지가 되려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돼. 예외가 양입지. 양입지는 이 여섯 가지 요건 중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무시하는 땅이에요.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제한사유가 있다. 뭐냐? 조응된 토지 지목이 돼. 이건 금덩어리야. 지나가다 금덩어리 무시 못하지? 그 다음 비율 봤어. 쪽수가 너무 커. 10%를 초과해버렸어. 그 다음 세 번째는 객관적 덩치를 봤어. 그 자체의 면적이 너무 커. 100평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제한 사유가 있다. 이걸 알고 정리하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등록단인 필지를 받고 이제 1필지가 형성됐다. 그럼 나중에 2필지는 아까 여기서 참고로 봤지만 합병에서 또 나와. 합병할 땐 기본적으로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걸 뒤집어 놓으면 합병의 제한사유, 합병할 수 없는 거 이 요건이 이 여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합병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제한사유. 뒤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필지가 성립이 됐다면 그럼 한 필지에서 무엇을 등록할 거냐? 자, 토지를 등록할 때 이렇게 이제 지적 공부 도면에 그랬더니 자, 측량에서 토지를 등록했더니 요런 토지가 나왔다. 요거를 1필지라고 얘기했다. 1필지. 그러면 1필지가 나왔으면 1필지에서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상. 1필지 등록상이 무엇이냐? 이 등록상을 물어봐. 왜?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잖아. 그러면 지적인데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록상은 지적이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고 했어. 그럼 토지 표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용어정에서.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이 땅이 어디냐? 이 학원 밑에 있는 땅이야. 여기 대전 여기 예를 들어서 요 대전광역시 지금 서구 둔산동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소재라고 그래. 소재. 소재. 알았어요? 소재. 그다음 둔산동에도 땅이 수많은 땅이 있어. 몇 번째냐? 몰라. 이제 만약 10번째다 그러면 이걸 집원이라고 그래. 그럼 이 땅 용도가 뭐냐?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이거 대라겠지?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지목이라고 그랬지. 이 땅 넓이가 얼마냐? 이 테두리 안에 이 경계 안에 이 표면, 지표면, 수평면 넓이가 얼마냐? 만약 계산해 봤더니 500제곱미터. 이걸 뭐라고 한다? 면적이라고. 그러면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또 요 선 경계점과 직선의 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경계. 그리고 요 굴곡점 이걸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점의 값을 수치로 표시하면 좌표가 나와. 그럼 이렇게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토지의 표시. 이걸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여섯 가지. 근데 토지 표시 중에서 자 둔산동 시험 문제 낼 게 뭐가 있겠어? 소재 가지고 문제 낼 게 없지? 뭐 지리 시험도 아니고 지도 그려지. 이게 어디게요? 1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번 부산, 3번 광주. 이거 문제 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문제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좌표값도 숫자로 x좌표, y좌표 숫자로 표시해봐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무슨 시험 문제 내겠어? 좌표를 주고 면적 계산하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뭐냐? 지번 결정,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야. 토지 표시상 등록 사항 중에서 시험에 나오시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쉬었다가 시작합니다. 아셨죠?